이민자들을 위한 공공복지 혜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지장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로 이민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국가 LA 카운티 공공복지센터 그리고 아태 법률센터는 오늘 아태계 이민자들이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각종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CLA 의료보험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LA 카운티에 사는 25만 명의 한인 가운데 45%가 의료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SSI와 캐피, 칼워크스, 일반 보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 혜택을 받는 사람만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uch as Medicaid,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prenatal care or other free or low-cost medical care at clinics or health centers. Food stamp also, week program, school meals, free lunch program, other food assistance,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job training or counseling. These won't affect their immigration status. LA 카운티 공공복지국 관계자는 임산부와 21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나 저렴한 비용의 의료 혜택과 푸드 스탬프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이민자들이 모국어로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 서비스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1800-557-5351입니다. 관계자들은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부 의료 보조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 뉴스 허정훈입니다.